청와대교의 중간 지점을 선유도 공원이 있다. 이 선유도 공원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선유도 공원은 옛날 정수장 건물을 재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이다. 높고 낮은 여러 길이 있으며 그 길을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공간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절정의 단풍은 아니지만 안온함이 느껴지는 선유도 공원의 늦가을 풍경이다. 소리가 노래처럼 들리는 기분 좋은 정상. 선유도 공원은 개성 있는 건축물과 조형물이 많아서 사진 출사지로도 유명합니다. 하얗게 핀 억새를 보며 지나는 가을의 아쉬움을 달랜다. 빨갛게 익은 단풍은 선연한 가을의 발자국을 남긴다. 시간의 정원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상념에 젖어본다. 새들은 억새 줄기를 밧줄 삼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즐기고 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공간. 마치 벽장문을 열고 동화의 세계로 들어온 듯 신비하면서 묘했다. 선유도 공원에 오면 웨딩 촬영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억새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풍경. 연꽃과 수련이 피는 여름에 특히 더 아름다운 수생식물은 다채로운 자연 색감들이 조화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어
사진 찍기 좋아서 인기가 많은 선유도 공원.